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아, 오늘은 다육이 탄저병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아, 이것 보세요. 이게 살짝 생겼었거든요, 처음에는. 여기 까막까막한 게 이렇게 탄저균이에요. 그래서 요게 조금 생겼길래 제가 이제 탄저는 균이라서 균킬이라고 요런 농약을 쳐줬어요. 근데 이게 옆으로 번지나 봐요. 지금 여기 이 다육이 옆에 있던 거에도 이제 탄저균이 좀 생기고요. 여기 있는 지금 제가 뽑아놨는데, 이렇게, 제가 꼬마 콩분에 키우던 창 자구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커가지고, 원래 여기다 이렇게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별로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탄저병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지금 뽑아가지고, 이렇게 길었던 거를 커팅을 해가지고, 지금, 마른 흙에 지금, 이렇게 심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기 이것도 지금 뽑아놨는데 프레토리아라는 요 쪼꼬미 예전에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얘도 지금 되게 작은 화분에 제가 키우고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탄저균 이 자체가 고추에도 생기는데 이게 과습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 때문인가 통풍 때문인가 아우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 입장을 다 떼서, 균이니까, 다 버리고 해야 되나? 아우,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아, 탄저병이 한 입장이 이렇게 살짝 오다가 가는 정도였는데,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지금 탄저가 와가지고, 와, 지금, 약을 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어쨌든 작은 개체고 모주가 있어요 저쪽에 그래서 어떻게 돼도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게 창 다육이 같은 경우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작년에 홍상생술도 이제 탄저가 왔다가 입장이 이렇게 말라서 없어졌는데요. 또 물을 아껴준다고 아껴줬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속상하네요. 우선은 이게 자꾸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균이 온 다육이 입장은 제가 쓰레기통에 아이고 제가 이제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고 최대한 건강한 아이들 건강한 개체만 이렇게 지금 살려보려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 더 퍼지면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커팅을 해서 이 아랫부분만 지금 살려보려고요. 조금 이거 지금 말리고 있거든요. 뽑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는 탄저균 약을 치면 살 수도 있어요 위에 부분이 근데 저는 혹시 번지거나 다른 거에 이제 피해가 갈수 있으니까 소독 솜으로 요거를 알코올 수압을 닦아주고 요 위에를 커팅을 해버릴게요 이렇게 말려가지고 다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균이 퍼진 거는 지금 다 버리려고요 지금. 이거 연봉인데요. 연봉 끝에도 지금 얘는 조금 냉해도 입었어요. 정말 속상하네. 어떻게? 얘 제가 요거는 진짜 예쁘게 키우던 아이인데 지금 다 괜찮은데 몇몇 아이가 저거 지금 힘들게 하네요. 탄저가, 어떡하면 좋아. 탄저. 약을 쳐서 해볼까? 이거 너무 아깝다. 진짜 연봉이 좀잘안 자라는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데 지금 어떡하죠? 작년에 홍상생술에 탄저가 왔었어요. 이렇게 잎 하나에만요. 이렇게 잎 여러 개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잎 하나에 왔을 때는 제가 약을 치고 이제 말려가지고 어떻게 잘 됐었는데, 우선은 지금 이거를, 탄저가 온 거를 써볼게요. 지금. 1, 2, 3, 4, 여기도 살짝 5, 살짝 오긴 했거든요. 6, 지금 탄저가 6장이 왔고요. 아, 여기도 왔네, 여기도. 더 번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숫자를 써놓고요. 번지나 번지지 않나 이걸 살펴볼게요. 이거 어떻게 자를 수도 없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우선 지금 저처럼 탄저가 안 오신 분들은 지금 탄저 균킬 약을 많이 쳐주시고요. 저는 저저번 주에 그 벌레 충킬 뭐 그런 거는 해줬는데 균은 안 해줬었거든요. 균은 지금 올해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지금 균 방제를 안 하신 분들은 균 방제를 해서 다육이를 소중한 다육이 입장을 너무 아깝다. 지금 여기 새로 난 입장에도 다 지금 탄저병이 돌아가지고요. 아 너무 속상하네요. 균킬을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균 방제를 안 하신 분들은 꼭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균 방제를 해주세요. 방제를 해야 다육이를 지키는 게 쉽고요. 병이 이렇게 한번 오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다육이는 제가 다 살펴봤는데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이거 쪼꼬미창 자고 이거 네 개, 이거 네 개만 지금 이렇게 됐네요. 제가 또잘 살펴가지고 이것도 다섯 개. 지금 탄저가 다섯 개가 왔네요. 아, 지금 속상합니다. 지금 탄저 안 오신 분들은 빨리 탄저 방제를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